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수부정사랑 동명사가 좀 익숙한 사람, 아니면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개념이 조금 낯선 사람. 그런데 이쯤 되면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너무 쉬워요.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제대로 공부해보시게요. 이거 우리 열심히 공부했죠. 수부정사랑 동명사의 공통점 두 개 뭐였어요? 첫 번째, 동사를 한 번 더 쓰고 싶을 때 to나 ing를 쓴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먼저 동명사부터. 분명 동사 출신이지만 명사처럼 써서 동명사라고 했어요. is은 동사인데 ing가 붙어서 얘는 지금 명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고, 해석도 은느니가 을를에 맞게 먹는 것 명사가 됐네요. 명사가 됐단 말이 뭐예요? 보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당연히 이런 데 올 수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선생님 얘도 주어 자리 왔으니까 얘도 명사겠네요. 투부정사는 명사다. 먹는 것은 행복,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을. 명사네요. 여기까진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to 다음에 동사를 쓰면 무조건 뭐뭐하는 것, 무조건 명사. 절대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명사는 명사가 맞아요. 동사를 진짜 명사처럼 쓰고 싶으니까 뭐뭐하는 것. 근데 투부정사는 동사를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to를 썼던 것 뿐이지 얘는 무조건 명사가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to 부정사에서 부정사가 뭔 뜻이냐면 부가 한자로 아니 부자, 정해져 있는 역할이 없다. 만약 to 다음에 동사를 쓴다? 얘는 명사가 될지 형용사가 될지 부사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고정되어 있는 역할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두 명의 씹새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씹새, 사람들은 점프한다. 두 번째 씹새, 사람들 점프하는 거. 브라보 병샤. 잘 보세요. 영어의 문장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대로 쓰자고 저랑 분명히 약속했죠. 그럼 지금 people은 무슨 자리예요? 당연히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니까 은능이가 사람들은 점프한다. 왜 이딴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점프한다 이렇게 뭐뭐 한다로 해석이 끝나고 싶으면 여기가 동사를 쓰는 서술어 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people 점프라고 쓰면 되지 왜 굳이 people to 점프라고 써요? 애초에 to는 왜 쓰기로 했어요? 동사를 한 번 더 쓰려고. 근데 우린 아직 주어밖에 안 썼잖아요. 사람들은 점프한다 라고 쓰고 싶으면 아직 동사를 안 썼으니까 그냥 to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to는 별뜻 없으니까 해석 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점프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들은 점프하는 것. 제가 to 부정사 수업할 때 그랬죠. 절대 무작정 암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to 점프를 보자마자 그냥 뭐뭐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점프하는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진짜 천천히 엄청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 명사정용법. 그녀는 행복하다, 잠자는 것은 행복하다. 지금 to 동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 명사겠죠. 뭐 그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녀는 그녀를 명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투부정사 이 부정사가 정해진 역할이 없어서 명사가 될지 형용사가 될지 부사가 될지 어떻게 해석될지 몰라서 부정사라는 이름을 가졌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님들아 딱 봐도 지금 여기 투슬립 봐보세요. 왜 명사적 용법이겠어요? 왜 명사 같은 용법이겠어요? 출신은 동사가 맞는데 동사 한 번 더 쓰려고 투를 썼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당연히 명사처럼 된 거고 투부정사가 꼭 명사처럼 생겼네 라고 해서 그냥 명사 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존나 말장난임.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나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이런 곳에 쓰이면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외우실 분들은 외우셔도 돼요. 근데 또 안 외우고 싶다? 당연히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에서 투부정사를 발견했을 때 얘가 왜 명사적 용법인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해요. 이게 뭔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뭔지 알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름에 해서 벌써 냄새가 나죠. 투부정사의 여기 동사 부분이 명사처럼 해석된다 해서 명사적 용법이에요. 그럼 형용사적 용법은 뭐겠어요?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해석되겠죠. 선생님 형용사가 뭐였죠? 혹시라도 이런 새끼요. 뭐뭐한, 예쁜 이렇게 보통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거나 뭐뭐할, 리을자 받침 아니면 나의, 너의, 우리의 이런 해석들은 전부 다 형용사라고 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예쁜 수지, 여러분들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린티 수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예쁜 뭐뭐한, 뭐뭐할, 프린티가 형용사네요. 그럼 여러분들 먹을 음식, 이거는 영어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프리티는 예쁜이란 뜻이니까 예쁜 수지 하면 그냥 프리티 수지라고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먹을 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만 들어봤어요? 먹을이 아니라 그냥 먹다, 우리는 eat이라는 단어밖에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eat food 이렇게 쓰면 될까요? 자, 외우지 말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영어의 문장 순서는 뭐라고요? 주어 동사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eat이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먹다는 먹다가 말이 안 된다고요. 주어 자리는 명사만 와야지 동사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없는 거고, 두 번째, 영어 문장은 주어부터 써야 되는데 만약 동사부터 썼다? 주어 말고 동사부터 쓰면요 명령문이 돼요. 뭐뭐 해라. 그래서 만약 이걸 해석하면 먹는 것은 이런 해석이 아니라 먹어라
마라, 음식을 먹어라 라는 뜻이 돼요. 자, 잠깐 정리할게요. 우리는 예쁜 수지를 프리티 수지로 쓴 것처럼 먹을 음식을 쓰려고 했는데 먹을이라는 단어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eat food라고 쓰려 했는데 만약 이렇게 쓰면 첫 번째로 얘는 주어 자리에 동사가 나온 거니까 틀린 거고, 두 번째로 동사를 먼저 쓰면 명령문 음식을 먹어라 라는 뜻이 되니까 전혀 먹을 음식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자, 알려드릴게요. 우리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먹다, 씻다, 자다, 마시다 뭐 이런 것들, 얘들은 행동이니까, 다시 말해 동사니까 뭐뭐한다 라고 끝나야 정상이에요. 뭐 당연한 소리죠. 근데 얘들이 먹을, 먹는 것, 먹기 위한, 먹기 이런 식으로 동사의 기본 뜻에서 변형시키고 싶다? 영어에선 어떻게 하냐면 그냥 to만 붙여주시면 돼요. 우리 잘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to부정사 공부하면서 맨날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to 동사를 뭐뭐하는 것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했죠. to 동사는요 애초에 동사를 한번 더 쓰려고 나왔을 뿐이지 해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먹는 것, 먹을, 먹기 위한, 먹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거 먹기 위해서는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애초에 얘는 먹는 것이라고밖에 해석을 못해요. 왜?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은는이가 해석에 어울려야 되거든요. 먹기 위한 은, 먹기 위해서는 행복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to 동사는 언제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먹을 음식, 먹을, 먹다라는 뜻에서 먹을 이라는 뜻으로 바꾸고 싶으면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to만 붙이면 된다고요. 그런데 to eat food 이렇게 쓰면 안 되고 food를 먼저 쓰신 다음에 to it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만약 주어 자리에 to it 이렇게 쓰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주어 자리에 온 거니까 은는이가 해석에 어울리려고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지금 먹을 음식, 여기서 음식이 주인공이니까 이걸 먼저 써주시고요. 음식은 음식인데 먹을 음식을 써야겠죠? 우리 아직 주어 자리가 안 끝났어요. 음식은 먹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싶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to만 쓰면 음식은 음식인데 먹을 음식, 뭐뭐 할 음식 이런 형용사적 해석으로 영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처음 배운 사람들은 진짜 불만이 가득해요. 첫 번째, 먹을 음식인데 eat food라고 안 쓰고 food to eat, 음식 먹을 이런 순서로 썼다는 점, 문장의 어순이 막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왜 하필 먹을이라는 해석으로 바뀐지도 이해가 안 된다는 점, 여러 가지가 띠꺼울 텐데 자 하나씩 잡아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지금 주어가 나왔죠. 그럼 주어 다음에 뭐 써야 돼요? 당연히 동사를 써야 돼요. 그럼 그냥 eat을 쓰면 될 텐데 to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동사를 한 번 더 쓰려고. 자 그럼 한 발자국 더 가서 왜 굳이 동사를 한 번 더 쓰려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 왜 지금 굳이 주어를 길게 쓰려고 할까요? 왜겠어요? 우리 예전에 배웠죠. to, for, with, of, about 이런 전치사들 왜 쓴다고 했죠? 문장의 길이를 늘려주려고, 보충 설명하려고. 나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음, 더 많은 TMI를 막 말해주고 싶어요, 더욱더 부가적인 설명을 많이 하고 싶을 때 전치사를 쓰는 거라고 우린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석할 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여기 당연히 주어네, 음식은 이라 해석하시고 음식은 먹는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to가 있으니까 아직 주어 자리가 안 끝난 거예요. 지금 주어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은, 아 근데 음식은 음식인데 eat, 먹을 음식은 자연스럽게만 해석해주면 돼요. 심지어 먹기 위한 음식은, 먹으려는 음식은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 이렇게 food를 꾸며주는 듯하게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헷갈리시죠? 하나만 더 볼까요? people to jump, 이걸 보고 사람들은 점프한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to가 있으니까 지금 주어 자리 썼고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to가 있는 걸 보아하니 얘를 진짜 서술어 자리 있는 동사가 아니라 주어 자리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고 싶구나 라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를 뭐뭐한 다, 서술어 자리처럼 다로 해석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웠죠?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사람들은 했는데 서술어 자리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점프하는 사람들, 뭐 뛰는 사람들, 뭐뭐하는 사람들 이라는 해석에 맞게만 자유롭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to는 애초에 동사를 한 번 더 쓰려고 나온 건데 왜 굳이 지금 동사를 한 번 더 쓰려고 하겠어요? 우리 애초에 to, for, of 같이 전치사 같은 얘들은 부가 설명하려고 나온 거니까 당연히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싶어서, 근데 마침 뒤에가 동사니까 to를 썼을 뿐이다. 이해되셨죠? 사람들은 집에 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동사가 없잖아요. 주어가 안 끝난 거예요. 전치사 in 때문에 주어가 길어진 거니까 지금 부가 설명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얘는 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뭐뭐 하는 사람들, 리은자 받침으로 해석이 끝났고, 먹을 음식, 리을자 받침으로 끝났고, 해석이 형용사처럼 돼서 그냥 형용사적 용법인 거예요. 이것도 그냥 말장난이죠. 굳이 여러분들이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석만 자연스럽게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자리를 잘 보시고 점프하는 것 사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점프하는 사람, 점프할 사람, 이제 자연스럽네, 이 정도만 느끼셔도 충분하다고. 그러다가 뭐뭐 할, 뭐뭐 한, 니은이나 리을자로 끝나네, 이거 형용사네, 이거 형용사적 용법처럼 쓰인 거네 라고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아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왜 to를 쓰고 to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자연스러운 해석인 건지 그걸 지금 저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리셔서 완벽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시게요. 투보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왜 이름이 부사적 용법이겠어요? 그냥 부사처럼 해석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또 두 명 중 한 명은 까먹겠죠. 잘 봐요. 나는 먹는다 점심을.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더 이상 문장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만약 더 쓰고 싶다면 전치사 같은 거 써가지고 문장을 더 늘릴 수 있겠지만 누구 맘대로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얘는 나올 수 있어요. 나는 먹는다 점심을. 그것도 빠르게 한국말로 해석해봤더니 자연스러워요. 왜 자연스러울 수 있냐? 이 fast란 얘는 바로 부사기 때문이에요. 부사가 뭐였어요? 부가적인 역할하는 거. 매일매일, 빠르게, 느리게, 귀찮게, 종종, 자주, 이런 식으로 해석이 좀 자유분방한 것들. 혹시라도 영어 왕초보분들 아직까지도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린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천천히 단어 외워 가시면서 차분히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부사, 결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써도 한 번 더 쓸 수 있게 만든다.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 8강인가 9강인가 전치사 배울 때 부사도 같이 배웠었어요. 그럼 아래 문장 봅시다. 나는 사용했다 그 망치를.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났어요. 문장을 더 못 써요. 근데 지금 문장을 더 쓰고 싶어가지고 전치사처럼 생긴 이 to 얘를 썼네요. 뒤에를 보니까 to를 왜 썼어요? 동사 뭐 더 쓰고 싶어서 썼네. 지금 위에 문장 아래 문장 공통점 보이시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썼는데 하나 더 나왔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썼는데 to 동사에서 문장 또 길어졌고 얘도 부사, 얘도 부사네요. 그래서 한번 해석해볼까요? 나는 사용했다 그 망치를.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죠. 뭐 망치를 왜 사용했지? 읽어보니까 뭐래요? 고치려고. 1. 그것을 고치기 위해 나는 망치를 사용했다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썼어요. 근데 굳이 to 동사 써가지고 문장이 길어졌다? 80% 확률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다 맞을 거예요. 근데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안 어울린다? 앞에 문장 잘 읽어보시면 문맥에 맞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쓰고 to 동사 쓰면 무조건 부사적 용법이다. 또 설마 이렇게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 없죠? 이렇게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연습해볼까요? 나는 가지고 있다 약간의 일을.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죠? 선생님 그런데 work는 일하다 동사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진짜 많은 단어가 명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고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를 가질 수 있어요. 이미 여기 가지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일하다라는 동사를 목적어에 썼겠어요? 당연히 목적어는 명사만 나와야 하니까 을을 해석이 어울리는 거. 나는 가지고 있다 약간의 일을. 그냥 이건 일이라는 명사를 쓴 거예요. 뭐가 됐든 나는 약간의 일을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다가 to do를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해석했을 때 문맥상 여기 to do 부분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한, 뭐뭐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기타 해석인 부사적 용 어떻게 해석이 될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지금 화면 멈추고 한번 해석해보세요. 다 하셨으면 한번 정답을 봐볼까요? 나는 가지고 있다 약간의 일을. 문장 끝났는데 굳이 to를 써서 문장을 늘려주고 있죠. 뒤에 동사 쓴 거 보니까 동사 한번 더 쓰고 싶나 봐요. 일을 갖고 있긴 한데 그 일이 어쨌다고 do 하는 것 일인가요? 일단 명사적은 아니죠. 그리고 애초에 명사적 용법 쓸 거면은 명사니까 주어 자리나 여기 목적어 자리 이런 데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람은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 형용사적처럼 해석해 봅시다. 나 일을 갖고 있긴 한데 일은 일인데 어떤 일? 할 일. 할 일을 가지고 해석 너무 깔끔하네요. 이 문장은 형용사적처럼 쓴 거예요. 그리고 분명 이 문장을 보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바로 말한 사람 있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썼는데 문장 늘어났으니까 부사적이겠구나. 무작정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 나는 약간의 일을 가지고 있다.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일을 가지고 있다. 부사적 해석은 좀 어색하죠. 근데 아직 헷갈리죠. 아직 여러분들은 투부정사가 쓰인 많은 글들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연습 문제를 제가 댓글창에 남겨둘게요. 여러분들 꼭 해석해보시고 내가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나 또 확인해보시고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창 이용해주시고요.